짠. 시금치. 시금치네요. 뭐 이거는 뭐 뽀빠이가 일단 좋아해요. 그렇죠. 자. 저희가 어렸을 때 늘 뽀빠이를 보고 자랐으니까 네. 예, 이거 먹으면 힘세지는 거 맞나요? 예. 일단은 그 뽀빠이가 예. 그 미국에서 시금치 소비를 늘리게 하기 위한 공익 만화였어요. 그런데 예. 아.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섭취 때문에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단백질 아닙니까?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시금치 중에 포항초 있죠. 겨울에 네네네네네. 먹는 거. 네네네. 맛있어요. 어, 여기에서 물 빼면은 40% 가까이가 단백질이니까 어허.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요.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죠. 진짜? 네. 그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그다음에 네. 특히 이제 저걸 먹으면 피토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 스테로이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네. 있지만 근육을 네. 키울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하는 합성이 아니라 천연에 있는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잘 먹어줘야 됩니다. 아울러 칼슘, 철분 많이 들어있죠. 네. 또 다른 또 예. 이름이 네. 있다면서요? 이 한의학적으로는요, 시금치를 원래 파릉이라고 하거든요. 파릉. 예. 그래서 동의학사전에는 파릉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성질이 약간 서늘하면서도 이 위와 이 장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그 위액과 췌장액의 분비를 많이 촉진, 항진시켜서 이 뽀빠이 보면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혈액을 많이 탄력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시금치였고요. 두 번째 네. 이제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돼지고기네요. 돼지고기. 탐스럽네요. 사실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근육하려면 다들 단백질, 네. 단백질 입고로 육류. 이러니까 육류를 좀 먹어줘야 되는 거죠. 라이신 함량이 굉장히 높은 육류고요. 어, 네.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비타민 B1 같은 비타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근육을 만들 때도 재료는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요. 일꾼이 가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일꾼들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B1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과 B1 공급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저희가 운동할 때 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지방은 이제 안 먹는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잘못된 상식이었나요? 아, 이게 또 좀 1월 2일 네. 첫방이니까 네. 숨겨진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 네. 하나는 지방입니다. 네. 그런데 운동할 때 누가 가장 바쁘게 뛸까요? 근육. 아니, 심장이죠. 심장. 예, 예, 예. 근데 이 심장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씁니다. 당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도 공급을 해주셔야지만 예. 심장이 힘차게 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소고기보다는 지방이 조금 들어있고 지방이 조금 더 연소율이 좋은 돼지고기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짠! 뭐 굴이라고 하면은 뭐 누가 말해도 동서양은 막론하고 최고의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조님들한테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굴이라는 걸 양식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특히 양식해서 싸게 먹는 거. 저렴하게 먹는 나라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굴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완전식품이에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이 정말 균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다에 나는 우유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거기다 맛이 좋고요. 라이신 함량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기 위한 근육 만드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